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닥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학교 폭력, 이 학폭 피해자의 복수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를 연출한 PD가 학폭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해당 PD는 결국 의혹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한 한인 커뮤니티에는 안기로 PD가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시절 중학생 상대 집단 폭력에 연루됐다는 익명의 폭로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학폭 피해자의 복수를 주제로 한 드라마의 연출자가 학폭 가해자였다는 이야기에 드라마 팬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안 PD는 필리핀에서 유학을 한 것은 맞지만 한인 학생들과 물리적인 충돌에 엮였던 적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학폭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어제 오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1996년 필리핀 유학 당시 여자친구가 자신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거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타인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며 이 일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마음속 깊이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